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뭐 재생 이쪽에 뭐 그냥 원탑, 독보적 원탑 우리 한병화 위원님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후 정상 회의, 그죠? 화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뭐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도 다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주요 정상들은 다 연설을 하셨거든요. 네. 하셔서 결론은 뭐 대충 나왔고요. 아마 오늘은 실무진들이 최종 아마 공동 작업을 해서 보도문을 작성하는 정도일 것이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게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기존에 이제 오바마 때 한 것이 26에서 28%입니다. 네. 2025년까지였거든요. 예. 2005년부터 20년간이었는데 이번에는 2005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기간은 5년은 늘었지만 50에서 52% 감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두 배나 늘린 거네요. 뭐 굉장히 사실은 힘든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를 이제 많이 담은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슈퍼파워가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유럽은 사실은 뭐 워낙 많이 감축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작년 연말에 40에서 55%로 근데 유럽은 기준이 1990년이에요. 네. 네. 이미 올렸는데요. 그 EU 국가들 간에 EU는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리기만 보도만 해 놓고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기후 정상하기 전날에 정상들이 다 합의를 합의해 버려 EU 국가들이. 예.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미국의 아주 귀여운 친구 일본. 예, 일본은 26%에서 46%로 뭐 거기도 거의 뭐 언제까지요? 이 기간은 똑같습니다. 2030년인데 네. 일본은 2013년 기준 대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도 뭐 거의 70% 이상 올렸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올렸고요. 영국은 작년 연말에 한 차례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68%에서 78% 감축으로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주요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번에 기후 정상 회의를 앞두고 다 올려서 이게 이제 올 연말에 11월 달에 UN이 주최하는 기후 협약이 글래스고였죠. 네, 글래스고에서 네. 있습니다. 그 협약을 앞두고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군기 잡기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트럼프는 탈퇴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이제는 다르다. 네, 우리가 돌아왔다. 그걸 이제 아주 강하게 시그널화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 목표를 만약에 달성 못한 페널티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페널티는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번 아마 글래스고 총회에서부터 그런 논의들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페널티를 좀 주는 쪽으로 얘기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표된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들을 다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서로 경쟁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내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한다는 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경제 운용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네. 서로 경쟁하는 지금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경쟁 아주 엄청난 경쟁이 지금 돌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기후 협약에서 나온 내용들은 핵심 내용이 이제 그거 말고 또 더 있습니까? 일단 감축 목표 이번에 이제 정상들을 모은 게 네. 글래스고 그 협약 때문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뭐 니네 어떻게 낮출래 추가로 어떻게 낮출래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자리였고요. 네. 이제 요 점검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 국가별로 이제 부문별 목표치들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에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은 7월까지 교통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 수소차 같은 부분이죠. 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 감축안을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이미 그거는 뭐 예고가 나갔고요. 네. 그러면 미국에는 유럽과 동일한 탄소 배출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아마 7월경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올렸잖아요. 네. 올렸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도 한 단계 더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7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아직 그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11월 우리 글래스고 가기 전에 한 차례 더 상향한 목표를 갖다가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정부에? 네네. 그 위원장이 누군가요?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함합형에 오르는 분들은 계시는데 한 명만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네. 그 탄소 중립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탄소 저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목표치들이 다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부문별로는 네. 이미 민관 협의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거쳐서 발전, 교통, 뭐 일반 산업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목표치를 그래요.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뭐 기후 정상회담이 아마 바이든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중 간에도 화상으로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이벤트고 아까도 이제 전승지 수석 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미국이 이게 꽃놀이 패구나. 중국 왜냐면 유럽 하고 이게 동맹하기 제일 좋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이미 돼 있으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아 짜증 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그 세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몇 달 전부터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 상향에 가장 큰 수혜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신재생 중에도 많잖아요. 바로 산업 전반이 다 그린화되는 거죠. 네. 산업 전반이 다 그린화되는 거고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뭐 에너지 효율 예. 뭐 할 것 없이 모든 산업들이 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으로 이제 30년간 탄소 배출을 순제로 하는 지금 여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향후 10년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시초입니다. 시초인데 이 10년 안에 이제 제조업 베이스들이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기존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던 제조업들은 대부분 다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정유 회사들, 네. 그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회사들, 철강까지도 철강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업체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아 이거를 어떻게 좀 전환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존 케리라든지 뭐 미국의 신임 에너지 부장관이죠 그랜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오일앤가스 회사들은 수소라는 큰 기회를 잡아라. 수소. 수소. 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존 캐리나 그 에너지부 장관이 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 말은 이제 예를 들어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네. 전 세계에 깔린 파이프라인 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관 망이. 그렇죠. 예, 뭐 유럽 같은 케이스는 거의 뭐 4만 킬로 육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CO2 배출을 안 하는 에너지원 쪽으로 가게 되면 천연가스는 궁극적으로 안 쓰게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각 정부들이 이게 그냥 그걸 수소로는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정책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산업에서 쓰는 CO2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원들은 수소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린 수소를 써야 되겠죠. 네.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그 생긴 이 그린 수소들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돌게 될 겁니다. 기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타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물론 업그레이드는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금속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자산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최소한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산업들에서 생기게 될 겁니다. 비단 이제 수소만의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큰 기회가 이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SK그룹 같은 케이스를 보면 정유공장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액화수소 공장을 좀 있으면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어디다가요? 우리나라에 합니다. 네네. 뭐 인천에도 할 계획이 있고 아마 충청도 쪽에도 할 계획이 있고 그 규모가 되게 커요. 뭐 거의 한 23만 톤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런 공장을 세우게 되면 우리 제조업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납품하는 많은 기업들. 그 회사도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기존에는 정유나 천연가스 비즈니스를 하다가 수소를 팔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는 국가다. 수소를? 수소를 잘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전환에 필요한 제조업을 전환에 필요한 제조업은 대한민국만큼 모든 것을 다 완비한 나라가. 국가가 드물죠. 소재 부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융합될 수 있는 IT 기반까지. 우리나라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국가들 쭉 비교해 보시면 일본이 그렇지 않죠. 유럽은 제조업은 강하지만 IT 기반은 약하단 말이죠. 미국은 뭐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 이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조 인프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IT 제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쭉 뿌려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1년 안에 다 만들어 줍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게 기술력이 뭐 물론 처음 만드는 제품들은 기술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우리는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여러 단계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소 쪽 이렇게 막 간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소뿐만 아니고요. 수소는 뭐 우리가 차나 발전은 우리가 어쨌든 제일 잘하기 때문에 글로벌리 확산되면서 뭐 그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농후하고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양광 업체들 뭐 그 대기업들 주도로 하는 태양광 업체를 다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주가도 좋습니다. OCI 같은 케이스도 좋고 뭐 하나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주가가 뭐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고요. 풍력은 터빈 업체는 없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부품 회사들 하부조물 타워 뭐 그 외에 뭐 전선이라든지 그죠 해저 케이블을 깔게 되면 해상 풍력은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다 우리나라 다 잘하죠. 다 1위 업체들입니다. 전 세계? 그럼요. 전 세계에서 1위 업체들. 근데 사실은 한병화 위원이 2, 3년 전서부터 야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쪽 정책 쪽으로 후원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것도 거기는 이제 활용점정을 끼는데 바이든이 역전승을 해버렸잖아. 지난번에 사실 그때 우리 18시간 방송할 때 한병화 위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떨어진 그래서 내가 둘이서 아닌가 봬 그랬는데 바로 역전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아 근데 연초부터 별로 재미가 없었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날라갈 것 같았거든. 바이든이 되고 막 뭐 몇십 년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그런 거죠?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날라갔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워낙 그 슈팅을 많이 한 상태고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에 EU가 이제 그린 딜을 발표를 했고 네. 그린가 쉽게 우리는 그린 뉴딜이죠. 그린 네. 뉴딜을 발표를 했고 바이든이 되게 돼서 이제 또 그린 뉴딜이 또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인프라 경기 부양 안에 주로 이제 그린 뉴딜이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올랐지 아직 실물적으로 돈이 네. 들어오는 시기는 아마 빨라야 올 4분기 정도부터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좀 조정을 받았고 네. 다행히 어쨌든 적당한 조정,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해지는 시점이 온다. 투자기에. 근데 투자하는 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역사상 어떤 예산안들이 이렇게 한 산업에 뭉탱이 돈을 그 배정한 적이 있었는지 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EU만 하더라도 1조 유로입니다. 1조 유로? 1조 언제까지? 유로입니다. 10년 동안요. 1조 유로고 그 안에서 5천억 유로는 국가들의 버짓으로 직접 부담을 하고 예산으로 나머지 5천억 유로는 기존에 예전에 했던 예산과 민간 기업들의 돈을 끌어들이겠다. 대칭. 예, 예. 그래서 어쨌든 1조 유로가 10년 동안 이제 이 그린 산업 쪽에 투자가 되고요. 예. 미국은 이번에 2.3조 달러 인프라 부양안 안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좀 큰 부분만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그 안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의 7천억에서 약 8천억 달러, 예. 8천억 달러가 이 그린 쪽 예산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뭐 몇 거의 뭐 2조 달러 이상이잖아요. 2조 달러 이상이 앞으로 10년 동안 네. 이 풀리게 되는 거죠. 2천조니까 1년에 거의 200조에 가까운 자금들이 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 네. 이런 케이스는 없죠. 이 베타 계속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 네. 주도하는 이런 예산들의 효과는 앞으로 일어날 이 변화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아.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아주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너무 저 과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돈이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 한국이란 나라의 기업들에 막 흘러들어갈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국 내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몰아서 키워주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같은 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국 우선 위주로 맞습니까? 바이든도 하고 있고 유럽도 네네.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죠. 아, 다 진출 이미 해 있어요? 네. 이미 뭐 예를 배터리 같으면 네. 유럽에 우리가 전부 해외만 공장을 짓잖아요. 네. 우리나라 공장에 안 짓고.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 회사들도 다 현지에 다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뭐 굉장히 현지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이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이 유럽과 중국의 예산 안에서 뚜렷한 점은 과거와는 다르게 네.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은 아예 대놓고 뭐 중국은 안 돼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게 무슨 뜻이 안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쏟아붓는 이 대규모 예산에 중국이 수혜를 많이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들을 다 그런 쪽으로 짜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저 미국의 태양광 야 좀 하자, 전기차 하자 그러면 중국 건 수혜 안 돼. 이렇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한국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데들이 수혜를 한국 보겠네. 한국 업체들이 수혜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중국산 풍력 타워는 유럽에 수입을 못 하게끔 지금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유럽은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사실은 좀 프리하게 놔둔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딱 되자마자 벌써 이게 유럽도 이제 체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더 세네 바이든이. 훨씬 더 셉니다. 네? 트럼프. 아예 아마 미국 바운더리 안에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그렇지. 배터리 3사가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라이벌인 중국은 아예 발도 못 붙이고 미국은 엄청난 돈을 때려 부을 건데. 하긴 미국에서 뭐 CATL 뭐 장착한다 이런 얘기 아예 없잖아. 힘들 거예요. 예. 네? 예, 힘들 겁니다. 그 사이에 그 폭스바겐 걔네들은 왜 그런 거예요? 폭스바겐요? 폭스바겐. 아, 배터리 대이요? 예. 네. CATL. 아, 그거는 그 중국향이니까요. 아, 이거 트럼프가 그건 뭐라고 안 하나? 뭐 중국에서 타는 거, 뭐 중국 배터리 쓰는 것까지야 뭐 뭐라고 안 해요. 중국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을 우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는 또 이번에 다행히 어쨌든 SK랑 LG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폭스바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누그러졌죠. 네.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네. 네. 배터리를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네. 논점이기 때문에 현대도 한다, 뭐 폭스바겐, GM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손을 잡고 셀을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만들고 있는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GM도 LG하고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노르스볼트하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네 개의 공장을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자기들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셀의 파트너들을 아마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거기 이제 그게 한국 업체 될 수도 있고 뭐 중국 업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차가 아주 좋은 차가 있다 이거예요. 예. 뭐 폭 저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오닉 5 되게 차 이쁘거든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 소비자들이 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B2C잖아요, 차가. 네,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럼 제가 그 차를 보면서 아, 아이오닉 5는 배터리가 이쁘니까 저걸 사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소비의 중심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보는 면은 차가 얼마나 이쁘고 섹시한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야, 나는 정말 좋은 배터리를 이걸 갖다가 계속 소비자들한테 계속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니드가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차를 니드가 많이 생길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다고 봐요. 아 근데 그거는 이런 거 똑같잖아요. 야 현대차 아 모양 잘 빠졌는데 연비 좋은데 이렇지만 야 그 안에 든 현대 엔진 현대차가 엔진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 차의 핵심이 엔진이지 베타 엔진이야 이게 무슨 엔진이야 여기 터보 달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 엔진이 현대차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배터리도 엔진을 대체한 거니까 소비자들이. 그게 이제 네. 과거의 개념입니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진 연비 예. 경쟁.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옛날 사람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연비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정책들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완성차 업체들이. 네. 우리 엔진은 클린 디젤입니다. 네. 결국은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다 디젤이 디젤이지.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 그러니까 차를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잖아요. 외형 좋네. 내부 좋네. 인공지능. 네. 안에는 다 배터리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데 요즘 이번에 이제 들어간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린 뉴딜에 많은 돈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했습니다. 네. 미국 같은 케이스는 뭐 50만 개를 지금 당장 깔겠다고 하고요. 유럽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주행 거리에 대한 근심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예전엔 이제 뭐 곳곳에 깔려 있으면 주유소처럼 네. 뭐 100km, 200km, 300km 정도 그 의미 없다는 거죠. 550이냐 지금 450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할까요? 아니면 단가 경쟁을 하게 될까요? 하기야 우리가 네? 예를 들면 그 전자 제품 쓰면서 야 거기 무슨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할 때 야 거기 듀라셀 넣냐 로켓 건전지 넣냐 그거 안 따지지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그런다는 거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는 배터리에게 차는 차에게 약은 약사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좀 아까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뭐 부가가치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배터리 쪽에. 배터리가. 그렇죠. 아니 뭐 건전지 되는데 건전지 된다는데 뭘 그렇게 열광하고 투자를 해요? 커머더티화가 될 겁니다. 네. 되는데 그 커머더티화가 되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물론 이게 커머더티화 된다고 해서 커머더티화 아무 업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수십 년의 어떤 기술을 축적한 업체 상위 몇 개의 회사들만 살아남는 커머더티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진정한 전기화가 가능합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지. 전기차 모델들만 개발하는데 뭐 70개, 100개 막 이렇게 내년에 500까지 나오는데. 내년에. 그럼요. 거기에 자율주행 있죠. 네. 그리고 차기 교통 UAM 같은 거. 네. 이거 다 완성차 업체들이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배터리 내가 좀 더 매력적인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집중 투자한다? 하기야. 그거는 제가 또 그러네. 네? 네.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뭐 충전소만 있으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큰 그거 불나면은 네. 그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불나면은 그 빼박이잖아.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어, 불나면 야 LG 들어와봐. 이렇게 할 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미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게 기술 네.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예전에 태양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가 귀하다 보니까 온갖 네.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고 뭐 신기술이 들어오고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솔리드 배터리 그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태양광에서 동일한 그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태양광? 방막 태양 전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뭐 500불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네. 폴리실리콘을 요만큼만 쓸 수 있는 태양 전지를 개발하자. 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는데 안 돼요? 그 당시에 대규모 생산을 들어간 대부분의 태양전지들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크리스탈 라인의 태양전지 공장들이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전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가 막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도였는데 네. 어떻게 됐느냐. 다 없어졌죠. 방막 태양전지 회사들은. 왜냐하면 대규모 생산을 갖다가 너도 나도 하면서 네. 단가가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입니까? 폭락했다가 조금 올라서 15불, 13불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 좋은 면, 나쁜 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게 함인 것 같은데. 나쁜 면이 어떤 면이 나쁠까요? 커머더티화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 성숙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거 갖다 써도 되네. 그걸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죠. 커머더티화라기보다는 과점화된다라고 과점화.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몇몇 업체만 정확하게, 그렇죠. 몇몇 업체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상위 한 네다섯 개 업체 정도. 대량 생산 품질 어느 정도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 회사 몇 개만 그렇죠. 살아남는다. 나머지 회사들은 아예 근접하기 힘들어질 네. 겁니다. 혹시 그 상위 업체들이 지금 네. 캐파 증설을 너무 세게 빨리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단가를 따라오기 어려워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수소 뭐 배터리 전기차. 빼고요. 네, 요 정도 중에 올 남은 기간에 어디 쪽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지 요 정도는 여쭤봐도 되겠죠. 그렇지. 구간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연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태양광이 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발 제재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태양광 이제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이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좋아요. 다 어느 정도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네, 클린 에너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그동안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조금 해외 없는 업체들이 좀 약했거든요. 네네. 주가가. 근데 어저께 급등했죠. 베스타스 글로벌 1위 회사가 뭐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 큰 회사가요. 글로벌로 보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부터는 서로 이제 키 맞추기라면서 좀 순환하는 순환하는 그런 이제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수소든 그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네. 전기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정프로 마음은 알아요. 정프로 주제는 아이가 아는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리포트를 보세요. 리포트. 네. 리포트는 저희가 자료 이거. 업로드 페이지 2 앱에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 투자증권의 전화 잘 받으신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